보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우물에 가면은 이 수요 공급 변화 요인 물어봤죠? 그 대체재하고 보완재 개념은 이제 구별이 되실 거예요. 그죠? 예. 대체재는 뭐를 대체재라고 그래요? 예? 아, 그래.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은 꽁 대신 닭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보완재 그러면은 바늘과 실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재라는 거는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재화의 상대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주냐면요. 단독주택과 소형 아파트가 무슨 재라고 할 때, 대체재라고 할 때, 단독주택의 가격이 뭐 하면요? 예, 상승하면 소형 아파트의 수요 있죠? 수요는 뭐 하고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이게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기출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무슨 관계래요? 근데 얘가 가격이 뭐 한 거예요? 상승했겠죠.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얘는 줄어드는 대신에 소형 아파트의 수요와 가격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을 같이 가는 애들이 대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요, 두 개의 재화에 뭐가 같으면요,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요? 마트에 가서 소비할 때. 자, 어쨌든 간에 그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수요 측면에서는 주로 뭐를 물어봐요? 대체재를 물어봐요. 보완재를 가지고 답으로 유도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체를 가지고. 근데 대체재를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 감소하라고. 얘가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답을 유도할 때는 항상 상승으로만 주지 않고 뭐로 바꿔서? 하락으로 바꿔서 그 차이만 두면서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별하시게 되면요. 예,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어느 쪽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임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란 인구 증가나 소득 수준의 향상, 대체재의 가격 상승 등은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우측 또는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담보 인정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의 상향 조정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5번에 대한 거는 수요 곡선을 좌하향,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6번에 대한 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주택 건설업체의 수요 증가,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요. A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 수요가 10% 감소하죠. 그러면 A와 B는 보완재라고 할 수 있죠.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의 수요가 어떻게 됐으니까요.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거기 9번 있죠. 9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에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면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는 무슨 재화가 되는 거예요? 대체재, 대체재. 자, 여러분들이 탄력성 아시죠? 가격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 얘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교차 탄력성 아시죠? 자, 얘는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 수혜량 변화율로 측정할 수 있죠. 여기는 XJ 가격에 대한 뭐예요? XJ 수혜량이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혜량이 변하겠죠. 근데 단독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혜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그걸 얘기하는 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대로 대입하면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뭐 하면요, 상승하면 소형 아파트의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소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 나온 대로 단독주택의 수혜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때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재란 얘기고, 화살표가 마주 보면은 보완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수혜량이 줄었잖아요. 줄었으니까 A와 B는 무슨 재화다? 보완재다. 그리고 예, 9번에 보시면은 이제 소형 아파트 10% 상승하면 아파트 임대 수혜량은 줄고요.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둘의 관계는 대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A 부동산 가격이 향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B 부동산의 수요가 5% 증가했다면 A와 B는 보완재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가격이 향후 10%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면 보완재죠.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의 원화들이 보완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바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바늘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상승할 거 예상이 되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느질 하려고 그러면 바늘만 사서는 안 되잖아요. 모두 사야 돼요. 그럼 실수요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바늘하고 실은 무슨 관계겠어요? 그 보완재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A부동산 가격이 향후 10%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때 B부동산 수요가 5% 증가했다면 A와 B는 무슨 재화다? 보완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상했을 때.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이 피리어드를 찍는 데까지는 읽으셔야 돼요. 에? 중간에 가다가 본인이 문장을 완성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이 실수하고 착각은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는 분들이 실수와 착각을 더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스스로 지문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안 읽어갖고 틀리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면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실수하시면은 거의 치명적이에요. 그죠? 모의고사 보시면 한 80점 나오나요? 이거? 성적? 평균 한 80점 나와요? 한 70점 나오나요? 70점에서 4개 실수하면은 60점이에요. 그죠? 해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기서 들어갈 때는 뭐 학원에서 뭐 성적도 우수하고 뭐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들어가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떨어지거나, 1차는 됐고 2차만 보는 시험인데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시 또 1차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1년 동안 힘들게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면 뭐 여기 이 학원에서는 몇 분이나 합격할지 모르겠는데, 합격 여부가 나중에 결정이 나오면 이상해져요. 이 도시의 분위기가. 그죠? 합격원들은 막 돌아다녀요. 그죠? 돌아다니는 분은 어? 당분간 지역사회 얼굴 안 내밀어. 풀이 칠까 봐. 한 생각해 보세요.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에서 카트 밀고 가고 이쪽에서 카트 밀고 갔을 때 여기는 합격자고 여기 불합격자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막 뛰어가고 이렇게 꺾어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카트 밀고 죽어라고 쫓아가요. 그 떨어진 건 알아요. 아는데 확인 사살해요. 어떻게 됐어? 알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종은 여기 처음에 학원 오픈했을 때 왔었어요. 여기서 1년 해드리다가 여기 제가 교통관계가 SRT 타고 움직여야 돼가지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저 대전에서 해주고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 오픈 처음 했을 때 와봤었어요. 그때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쪽에 딴 데 있었어요. 딴 데. 그래서 그때 처음 느낀 세종시의 그 이미지라는 거는 일단 덥다라는 거. 여름이 되니까 많이 덥다라는 거. 그리고 그쪽에서는 빈 공간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 다녀도 별로 다니들 때가 별로 없었고. 예,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기사로만 접해들었고.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 여기 와서 이거 스크린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성적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네, 실력이 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기대를 많이 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잘 되겠죠 뭐 그죠.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합격자가 그렇죠. 그래지 뭐 모임도 되고 그렇잖아요. 뭐 활성화가 되고 그러죠. 혹시 올해 여름에 여기 전년도 합격자들이 뭐 100일 뭐 해서 뭐 갖고 온 적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곤란하다고요. 그게 와갖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원래 그 학원 전통이 그런 거예요. 전년도 합격자들이 그 후학들을 위해 가지고 100일째 됐을 때 뭐 수박이라나 들고 와갖고 서로 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 수박 맛이 좋다고 3년째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보겠다고.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그 양반 자유적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합격자가 나와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여름에 혼자서 수박 이거 두통치 들고 움직이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같이 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보나요? 같은 학교? 여기 한 군데 봐요? 세종에서? 두 군데. 수험 번호가 1년 번호로 돼 있나요? 다 붙어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뭐 아시겠죠. 가서 보시면. 근데 1년 번호로 있더라도 떨어뜨릴 수는 있으니까 한 반에 한 25명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실수 안 하시고 착각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죠? 자, 어쨌거나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10번에 보면 소득이 10% 증가하자 A아파트의 소유량이 2% 증가했다면 A아파트는 정상재가 된다라고 해놨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게 나중에 시험에서 줄 때 보게 되면요. 만약에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이동을 물어볼 때는요. 여기다가 단 아파트는 뭐라고 줘요? 아파트는 정상재라고 줘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이 조건이 성립이 돼요. 뭐가 증가했을 때? 예, 소득이 증가했을 때 증가하면은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겠죠. 얘가 정상재라고 그랬으니까. 정상재의 의미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 애들이 정상재인 거예요. 그죠? 일부 교재 보면 소형 아파트는 열등재고 중대형은 정상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예문이 좀 잘못된 거예요. 상품은 시장에 출고될 때부터 너는 정상재고 열등재라는 라벨을 붙여서 나오진 않아요. 소득의 변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상재 있던 애가 열등재로 바뀌고 열등재 있던 애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상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이 10% 증가할 때 A부동산의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면 A부동산은 무슨 재? 중간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변하더라도 소비의 움직임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애들 있죠. 된장, 뭐 고추장, 뭐 설탕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근데 6번의 문제는 뭐 얘기하냐면요. 이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에서? 예, 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예, 같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얘만 변하거나 얘만 변하든가 아니면 둘이 동시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동시에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의 관계만 정확하게 알아두셔도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예전에는 얘네가 이동하는 걸 물어봤는데 요즘은 탄력성을 대입해서 물어봐요. 주로 물어볼 때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변화를 잘 알아두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초과 수요 상태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는 거고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거기 1번에 보시면 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그때 조건은 뭐겠어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문제 줄 때 보면 이렇게 무슨 상태라고 주는 거예요. 우회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라고 줘요. 그럴 때 인구의 증가로 뭐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얘가 증가할 때 공급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공급은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불변인 상태에서 균형 가격하고 뭐를 물어볼 때, 예, 균형 양을 물어볼 때 양이 어떻게 돼요? 예? 양이 증가하죠. 그렇죠? 근데 뭐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얘만.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뭐가 증가했대요? 공급이.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 거예요. 근데 뭐만 증가한 거예요? 공급만 증가했다고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뭐만. 공급만. 그게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같이 증가했지만 초과 수요가 되느냐, 초과 공급이냐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은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둘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도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했대요. 조금 아까 얘기는 따로따로 증가한 걸 얘기한 거고, 지금은 동시에 같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은?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변화를 알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안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얘네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가 같으면. 그러면 불변이에요, 불변. 움직임이 똑같으니까. 그죠? 이거 그림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림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얘네를 접근할 때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언제 문제 하나에다가 이거 그래프를 다섯 개를 그려가지고 일일이 가는 방향을 설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움직임이 반대가 될 수 있죠.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양은?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뭐 할 때? 감소한다고. 근데 예전에는 출제할 때 이거 두 개를 다 써줬어요. 그죠? 써줬는데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개가 다 나와야지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가격은 안 나오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고 할 때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단편적으로 외워서 들어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문 외에 깨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 증가하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는 얘기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있죠. 예, 그때는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죠. 가격은 상승하고 둘 다 증가했으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할 것이고,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죠. 무슨 상태가 돼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면 아니 저 여기 보시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하는데 뭐가 크대요? 감소가. 근데 원래 균형량은 100이라고 가정하세요. 얼마라고? 100. 그러니까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어떻게 돼요? 100인 거예요. 근데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다 그러면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수요. 그러면은 가격은 상승할 거예요. 그죠? 근데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의 양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단하게 초과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판단할 때는 본인이 읽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겠죠. 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움직임이 반대로 나오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뭐 한대요? 예, 감소하고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뭐 한대요? 예,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때 가격은요,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요.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얘가 하락하고 얘가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이 반대로 갔을 때는 뭐를 보고, 수요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에 보면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있죠? 예, 일단 8번서부터 11번 사이에 보시면, 요즘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상대적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의 변화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쵸? 예, 그럴 때는 가격 변화율은 어떨수록 커요?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가 크다고요?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뭐가 증가할 때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요가 반대로 뭐 하면? 감소하죠. 감소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 하락.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양의 변화는 반대인 거예요. 양의 변화는 적은 거예요.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적과 비탄력적은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출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년 시험이 이렇게 준 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얘가 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급이 감소하죠. 수요가 비탄력이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어떨 때 크다고? 비탄력적이 돼.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작은 거예요. 네?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작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공급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면하고 배추가 있죠? 어느 게 생산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추를 생산하는 그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이 금값이라고 해도 배추를 재배해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그냥 요령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어를. 용어를 이해를 해야 학계로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예? 계산 과목도 아니고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한된 시간이 몇 분 내에? 예, 40분 내에.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게 어렵게 안 주는 거예요. 이론은. 그러니까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따주셔야 돼요. 그죠? 계산에 자신이 있더라도
계산에 아주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계산까지 포함해가지고 40분 이전에 문제를 다 풀어요. 시험이 끝나면 학계로는 만점짜리가 수두룩하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만점에 도전하는 게 아니죠. 만점은 이미 양보했잖아요. 그죠? 예, 전국 수석도 양보, 다 양보한 거잖아요. 우리는 양보의 미덕을 살려서 지금은 오로지 뭐만 하면 돼요? 아,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기. 되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다행인 줄 아세요. 추석 지나고 시험이라는 걸. 시험 끝나고 추석이면 인척이 와서 한번 안 물어보겠어요? 너 그때 무슨 시험 본다는 것 같은데 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아니라는 거죠. 자, 요 정도는 구별이 되셔야 돼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건 단순 요령이에요. 예? 이런 거 그래프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요령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뭐예요? 예? 자, 요렇게 주어지면, 이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죠? 이게 기원은 둘 다 0이에요. 그죠? 그게, 그럼 얘가 뭐냐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 얘가 어디서 뻗어 올라간 거예요? 수량 축에서.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해요. 뭐가 불변이다? 양이.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어지냐면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대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네, 그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의 기출이었어요. 요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줄어들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원래 있던 이 균형 가격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죠. 예, 그걸 물어보는 게 답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얘는 기울기가 어디서 뻗어나간 거예요? 가격 축에서.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해요. 근데 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양은 변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고, 양이 뭐가 불변인 거예요?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요거까지는 시험에서 인용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8번에 이렇게 돼 있죠.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불변이고,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에 비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가 무슨 변화가 커요? 가격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는요, 요즘은 이거를 물어봐요. 개념하고 크기 있죠? 예, 근래 패턴이 그거고, 한 3년 전에는 주로 뭘 물어봤냐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그거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것만 갖고 계속 4년, 5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 탄력성의 크기 있죠? 크기. 크기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크기는. 예? 아니, 그런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보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뭐,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잖아요?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 탄력성 얘기할 때 무슨 탄력성을 기준으로 하면,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예,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자,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탄력성이 뭐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같은 크기로 변하는를 뭐라고 그래요? 예.
10분의 10 하면 뭐예요? 1이죠. 얘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에서. 자, 얘가 10% 변할 때 있죠. 얘가 만약에 11% 변하면 10분의 11이니까 1.1 나오죠. 얘는 1보다 크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9% 변하면 10분의 9니까 0.9 나오겠죠. 1보다 작은 애를 뭐라고 그런다? 예,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탄력성이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가 있어요? 완전 탄력적.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완전 비탄력적인 애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어? 이거 수직선. 이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부호는 뭐로? 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는 수평이 되고요. 부호는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는 1이고 1보다 크고 1보다 어떻게 돼요? 작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탄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비탄력적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지문으로. 그리고 0이라는 거,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있죠. 그걸 지문을 두 개씩 활용한 거예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선일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토지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0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뭐가 커요? 양의 변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작겠죠. 예, 그거를 시험 지문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얘가 탄력적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뭐가 많아서?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뭐가 많을 때? 대체재가 많으면. 그죠? 뭐 설마니 뭐 예전에 신랑감을 구할 때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지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앞전에 학원에 가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학원 수강 이거 할 때 시점으로 돌아가겠다는 분도 있고 결혼을 결심할 때로 돌아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는 탄력적일 때로 뭐가 많을 때? 대체재가 많을 때. 그죠? 그러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그죠? 수요하고 공급이 있어요. 자, 수요 단기의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공급은? 장기에? 얘는? 똑같은 거예요. 기간을 물어봤을 때 둘 다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탄력적인 거예요. 반응에 대한 정도라든가 그 요건은 좀 틀려요.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건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7번에 보시면 1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 현상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해놨죠. 탄력적이면은 양의 변화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겠죠. 수직선일 때 뭐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고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의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물리적인 공급량은 그 토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있죠? 자, 임대료가 변할 때 임대업자의 총 수입은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져요. 그죠? 예.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어느 때 임대료 올려야 돼요? 예. 우리가 비탄력적일 때가 비례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반대라고 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6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큰 경우가 무슨 상태예요? 그렇죠?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입이 줄어요. 반대라고요. 근데 비탄력적에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체재가 없어서 그래요.
자, 현실적인 임대주택 시장에서 매년 보게 되면 그 집주인들이 보증금이나 아니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임차자들은 다른 곳에 쓰는 걸 줄여서라도 그거를 맞춰줘요. 이유가 뭐겠어요? 걔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애들 있죠? 걔들은 매년 가격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오르면 걔만 오른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이 다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해 가격을 누가 선도할 것이냐를 자기들끼리 정하겠죠. 그런 걸 이제 감시 감독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과점시장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예, 하다못해 국수라든가 잽은 이것도 과점이에요. 그 빙과류 있죠? 아이스크림. 그것도 과점이에요. 그래서 과점인 시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분이 비슷해가지고 하나 가격이 올라서 다른 거 먹을까 보면은 걔도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대체제의 존재여부는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겠죠. 작아진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크다란 얘기가 탄력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단기에 비탄력이고, 장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탄력적인데, 거기 9번에 보시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가 된다? 비탄력적인 거. 요건이 틀리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면. 경제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되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계산에 대한 것도 실상은 경제 쪽에서 주어지는 탄력성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는 줘요. 그래서 이제 가끔 선생들이 얘기할 때 1분 안에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할수 있는 애들이 몇 개는 1분 안에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안에 유형이 달라지면은 1분 안에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계산한 게 지문이 없는 거예요, 값이. 그러면 당황한다고요. 다시 풀어서 도출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뭐를 확인을 못했으니까. 주어진 조건이 확인이 안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계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닭달도 해보고 그것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옆에다 뭐 수학의 기초반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론 계산 있다고 싫어하죠? 그죠? 그 민법은 정리 다 됐나요? 어? 민법은? 예전에 말이죠. 한 20년 전서부터 중개사 시험에 이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뭐? 영어. 국제 시대에 중개사들도 외국인하고도 거래 있으니까 뭐를 집어넣는 게? 영어. 그러면 1차에, 자, 영어, 민법, 학개론, 요 중에 탁 2예요. 두 개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과목만. 선택해서 시험 볼수 있어요. 뭘 버리겠어요? 애들이 인간적이죠? 얘가 들어오니까. 지금 얘네 둘만 있으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죠? 원래 1차 과목에 얘도 1차 과목이었어요. 공법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2차로 빠진 거예요. 2차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두 개만. 다시 들어오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빨리 따갖고 이 바닥을 뜨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너무 오래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죠? 어? 떠날 때 같이 떠나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문 읽고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회복 시장하고요. 상향 시장이 있으면, 자,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해요? 아니,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죠. 그러면 물건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자를 중시한다고요. 여기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상이면 뒤에 들어오는 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퇴가 있고, 그 다음에 하향이 있죠. 그 얘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겠어요? 에? 매수자 중시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더 떨어진 다음에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수자, 물건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 얘가 하면 얘가 상으로 들어오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안정시장이라고 있죠? 안정시장은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안정시장은 둘 다 중시하는 거예요. 둘 다. 이 안정시장은요, 이 소형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세도 꾸준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실수요층이 제일 두터운 데가 거기예요. 소형평형 아파트 있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결혼하면 뭐가 필요해요? 주거 공간이 필요로 한다고요. 거기는 거래가 꾸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자, 매수자 양쪽을 다 중시하는 거예요. 유관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혼자 주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시험이 임박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거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거미지 모형을 보시게 되면요, 시장 공급자들이 있죠. 시장 공급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 무슨 가격에 반응을 해요? 에? 자, 과거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뭐 무슨 가격에 반응해요? 그리고 현재 가격에, 현재 가격에 반응을 하는데 실제 물량은 다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생산해서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 경기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경기의 흐름은 대부분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요의 움직임에 비해서 공급의 움직임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때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균형 조건을 보면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죠. 그렇죠? 셋 중에 뭐가 중심이에요? 에? 얘가 왜 중심이겠어요? 수렴형이. 부동산 시장은 얘밖에는 없어요. 얘밖에는 못 나타난다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탄력적일 수가 없죠. 비탄력이잖아요. 수의 움직임과 공급의 움직임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수의 움직임에서 공급의 움직임이 뒤처지죠. 그래서 거미집 비론이 부동산 경기가 진폭이 크다라는 것 있죠. 타성기관이 존재하는 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비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수렴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줬을 때 A, B 두 개 주죠. 예? 한 번을 빼고는 A가 다 수렴형이에요. 한 번을 빼고. 남은 한 번만 수렴형하고 발산형을 바꿔버린 거예요. 출제자가. 그 이후도 여전히 A는 무슨 형으로? A는 수렴형으로. 작년도 A는 수렴형이었어요. B는 무슨 형으로? 순환형으로 줬어요. 나중에 괜찮아요. 뭐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줬을 거예요. 이게 A시장이었어요. 이렇게 줬을 때 여기가 보면은 수량이 들어가 있죠. 이 수량이 들어간 건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량. 여기 가격에 들어가면 뭐를? 가격에 들어가면 그건 탄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제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서 물어봤을 때 뭐 아마 이렇게 줬을 거예요. 작년 문제는 이거였어요. 재작년에 이게 나왔고. 근데 작년에 이게 줬을 때 여기 가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탄력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을 때 얘는 그대로 퀴디로 줬죠. 양을. 근데 얘는 몇 키로 준 거예요? 3퀴수로. 그럼 출제자는 여기서 마이너스 20에 대한 것 있죠. 예, 이거를 3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취지가 아니고 얘가 포인트라고요. 6P죠. 6을 3으로 나누면 2P잖아요. 그러면 얘도 입히고 얘도 입히면 무슨 형? 그럼 순환형이라, 순환. 같으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계산하라고 유도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줄 때 선생들이 봤을 때 1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푸는 요령을 알았을 때 1분이라는 거예요. 푸는 요령을 모르면 1분이 돼야 안 돼요. 그 1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1분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거미집 모형은
자,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디서 강하게 나타나요?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디서 거미줄 모양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자, 주거용을 버리고 상업용, 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까지. 거미줄 모형은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예,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1년을 같이 공부를 한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은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답을 기다리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거기다 오늘 처음 본 분들인데 제가 흥분해봐야 저만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잘 해서 합격이라 어떻게 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론 있죠? 시장론은 시험 목차가 어떻게 돼요? 시장론. 네? 표정이 네가 대답해봐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두 가지예요. 시장하고 입지비 공간 구조론 하고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 시장 안에서는요 보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관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를 해서는요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자, 이런 식으로 목차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얘 출제했고요, 얘 출제했고 얘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또 출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네한테는 한 네 문제 있죠. 예, 네 문제에서 최대 다섯 개까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입지론 안에서는 이론 물어볼 수 있고 모두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도 이론 물어볼 수 있고 모두 물어볼 수 있다. 계산. 작년에 여기 계산도 나온 거예요. 계산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 있죠. 예, 그거 계산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올 때 특징 중에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는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이라고 들어오면서 뭐하고의 비교도 물어보냐면 완전 경쟁 시장 있죠. 예,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도 지문을 넣어주기도 하고 효율적 시장에 관한 지문도 같이 넣어주는 좀 포괄적으로 물어봐요.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잘 되고 계시면 관계가 없고.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다. 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성이 있고요,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성. 얘는 현재 시장 가치가 어디까지의 정보를? 얘는? 얘는 과거. 얘는요? 이게 과거 현재를 안 써도 되는 게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얘는 모든 정보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을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왜 배워야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그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 있죠. 얘들이 원래는 여기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수요와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어떤 소문이나 루머가 돌아도 얘들은 변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충남 연기군 일대가 개발이 돼서 세종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개발이 된다더라는 소문만 무성해요. 그죠? 정부가 발표한 건 없어요. 뭐만 무성한 거예요? 소문만. 근데 이 소문도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토지 소유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소문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려는 사람은 어때요? 이것까지 집어넣고 사기에는 부담이 크죠.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 소문만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이 서로 팽팽하게 움직이면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업자예요. 중개업.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현재 알려진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는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유를? 당연히 초과이익을 얻죠.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히 무슨 이유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과이익을. 정상이익을 넘어서서. 이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하고 현재까지만 돼 있으니까 미래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이익이 없는 거예요. 죽은 초과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강선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무슨 시장이고? 강성이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를 얻을 수 있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문제 답이었다고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간단한 건 애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런 거 틀리면 곤란해요. 그죠? 이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과 아시죠? 여과. 상향 여과는 뭐를 상향 여과라고 그래요?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죠? 이게 여과라는 게 이게 순환 과정이에요. 이게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소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하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뭐로? 얘는 상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뭐로? 근데 그냥 넘어가진 않죠. 얘는 뭐를 거치고? 얘는 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장에 가게 되면 만약에 고급 주택이 있고 중급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급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개별 주택 효용이 각각 30, 20,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을 단위로 일씩 줄어드는 거예요. 효용이. 그랬을 때 만약에 10년이 경과하죠. 10년이 경과하면 얘는 얼마로 떨어지겠어요? 20으로. 얘는 10으로. 얘는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재개발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돼서 새롭게 효용이 얼마가 되는 30짜리 주택이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이 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던 집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얘네가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10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운되겠죠. 그러면 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예, 주거분리 아시죠? 뭐를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주거분리. 아니, 이건 직주분리고. 지금 얘기하신 건 직주분리 얘기하시는 거고. 자, 우리가 도시화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주거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세종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시 전체가 만약에 여기 우리 이제 충청권이 있다고 그랬을 때 원래 연기군이었던 애가 행정도시 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주거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있죠? 그 바로 주변이 또 개발이 돼갖고 담장 하나를 이웃해서 하나는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길 건너는 바로 전통적인 농가주택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성격.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 예? 소득이 낮아서. 예,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소득을 높여주면 돼요. 그죠? 기억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9번에 보시면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예요?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죠. 예, 감정평가를 필요로 한 이유를 하나만 대라고 그러면 이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요. 그 3번에 일반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요. 수요자의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요. 시장에 진출입할 때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제약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제약이 있어요? 비싸서. 비싸서 누구나 쉽게 거래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없고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 시험이라든가 유관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지문들이. 그러면 나중에 기출을 보시면은 썼던 지문을 또 써요, 안 써요? 써요.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는 여러분들이 접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가면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죠. 유형의 부동산 거래 및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권리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리고 이제 9번에 조금 아까 칠판한 거 했었죠. 중강성 시장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 정보를 이용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0번에 가시면 상향약화, 하향약화 2번과 3번에 있고요. 4번에 가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도시 재생이란 뜻이에요. 그죠?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가가 발생할 때가 주거분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9번에 가면 약성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무슨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 관한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거기 뭐 안의 내용까지는 몰라도. 그리고 거기 제가 아까 수정 경제에서 틀린 거 수정해 준 거 말고는 나머지 부분 설명 안에들은 일단 긍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가 원래는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건데 갑자기 이번 주에 여기서 이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부랴부랴 작업해갖고 여기다 일단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하고 만약에 추정할 사항이 있으면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추정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 11번부터 하죠.